걸 한 개. 프라이드 치킨. 어때? 안녕하세요, 잠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대림선에서 나온 안심삼계탕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중복이네요. 중복인데 미리 찍어놨었는데 앞부분이 날라가서 앞부분만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날이 무진장 더운데 방학들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축하하고요. 날 더운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오늘 같은 날 허약해진 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삼계탕이나 뭐 보신탕이나 무슨 뭐 소고기 등등 뭐 많이들 드신다고 그러는데 건강하시기 바라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 대형마트에서 두 개 한 9,000원 정도? 꽤 저렴한 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집에서 이제 뭐 압력솥에다가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날도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사서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가격은 뭔데? 자, 삼계탕의 영양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g당 돼 있어가지고요. 곱하기 한 8 정도 하면 되겠네요. 8호 40% 정도. 국물은 조금 덜 짭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덜 짭짤해요. 미리 먹어봤으니까 40% 콜레스테롤 좀 높은 편인 그 제품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미리 찍어놓으니까 이상하다. 미리 찍어놓는데 뒤는 먼저 찍어놓고 나를 하니까 자, 데워 먹지 않고요. 한번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선선해서 먹어도 뭐 이상은 없던데 자, 뜯어서 한번 볼까요? 자, 카메라가 꺼졌다 켜졌네요. 앞에 게 아이고. 국물 날라가고 국물은 좀 맑은 탕. 자, 약간 좀 저기 밥 넣고 하고 그러면 좀 약간 뽀얀 탕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람 취향 따라 다르고. 자, 치킨 나와주세요. 자, 치킨 한 마리.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연서 삼촌 치킨 줘. 그래서 치킨 알았어. 삼계탕 두께 그러면 삼계탕 말고 치킨. 연서도 알긴 아는데 치킨이라고 하게 되면 후라이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치킨이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자, 난리를 피우는구나. 자, 죄송합니다. 자, 국물부터 그냥 먹어도 뭐 괜찮고요. 살짝 간간한 느낌. 아, 좋다. 자, 다는 못 먹을 것 같고 반만 먹고 반은 이따가 와서 저녁에 또 먹어야죠. 어디 좀 나가봐야 돼서. 자, 날개인데 상당히 좀 작은 느낌이죠. 연계백숙 해가지고 조금 작은 느낌으로 나온 건데 뭐 뼈까지 먹을 순 없겠고. 뼈가 다 부러진다. 아무래도 작은 닭이라서 뼈가 좀 쉽게 부서지는 느낌이고요. 밥도 좀 있는데 안쪽에도 들었겠죠 뭐. 9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하게 먹는 게 좋긴 한데 날이 더우니까 뜨거운 거 싫어요. 물론 이거 데워서 드시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뭐 다 조리 되어 있고 지금도 날이 뭐 지금 온도가 사무실 온도가 31도 넘어가는 정도여가지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다리 지금 너무 얇아. 좀 너무 푹 삶은 느낌이 들긴 한다. 그래도 그냥 뻑뻑하지 않고 뭐 지금 뭐 다리랑 날개 먹은 건데 뻑뻑할 리는 뭐 없긴 하지만 자, 오늘 삼 뭐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 열 많은 분들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홍삼이나 수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분 다 드셔도 괜찮긴 한데 또 그 뭐 태양인 태음이 따라서 삼 같은 거 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질 알아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분만 드시면 되겠죠. 아, 근데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저는 다행히 어디 나가는데 에어컨 시원한데 있긴 한데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고역이더라고요. 김치가 빠졌다. 맛있는 김치 겉절이랑 해서 아침으로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네. 삼계탕이나 뭐 치킨 같은 경우 아침부터 먹으면 뭐 아침부터 그걸 먹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닭죽 같은 거 괜찮고요. 이건 항상 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충 뭐 그런 얘기 많죠. 뭐 나쁜 독을 빨아들인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먹습니다. 먹고요. 뭐 못 먹고 나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드셔도 좋다고 그러니까. 씨만 빼고 맛있게 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상당히 무더운 더위인데 아마 말복까지도 무진장 덥고 비도 잘 안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다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것들 좀 많이 드시고 날 선선하시면 나가서 좀 바람도 쐬시면서 건강한 하루들 보내시면서 나를 죽일 수 없으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처럼 이 무더위에 살아남으셔서 더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면서 이 더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맛있긴 하다. 국물만 먹고 가야지. 그러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